88년 전 제주 해녀들의 뜨거운 항일의 함성과 투쟁, 자랑스러운 그날을 지금 되새겨 봅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속칭 연두망 동산. 준비가 한창인 이곳은 제주 해녀들이 모여 항일투쟁의 깃발을 올렸던 현장입니다. 기념탑과 함께 해녀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세 분의 독립지사들을 기리는 흉상도 자리해 있는데요. 부성주씨는 이날만 되면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간 고모님을 생각하며 숙연해집니다. 그 침탈 행위를 막으려고 해녀들하고 같이 동조해가지고 운동을 벌이다가 일본 군인들 앞에 잡혀가지고 목포 형무소까지 갔었어요. 한 6개월 복역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오래 가지 못해서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참담함을 마음으로 알면은 같이 그 억울함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항일의 역사인데요. 추운 날씨지만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과 해녀들 모두 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복인데 한일 그 해녀 그 투쟁할 때 우리가 이거 순국 기념을 위해서 한복을 입은 거야.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당시 치열했던 항일투쟁의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 복장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일본 경찰 역을 맡은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에도 일본군은 사람 차별 없이 해녀까지 괴롭히는 걸 보면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못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먼저 추모제가 시작됐습니다. 후배 해녀들은 참혹했던 일제의 수탈과 착취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선배 해녀들의 넋을 기리고 그 삶과 정신을 새겼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녀와 학생, 주민들이 함께하는 상황극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는데요. 노래와 공연이 어우러진 상황극에서는 당시 제주 해녀들의 비참했던 삶과 그에 맞서 뜨겁게 일어났던 투쟁의 역사를 담아냈습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참여 연인원만 17,000여 명에 달하고 1931년부터 32년까지 일어났던 국내 최대 여성 항일운동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큰 획입니다. 비참한 호민들도 뭔 딱 챙겼지! 항일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연두망 동산을 출발해 재연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부정 상인을 옹호한 마스타 성인을 즉각 면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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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 계약 보증. 수탈을 일삼았던 해녀 조합의 일본인 도사를 상대로 당당하게 요구했던 해녀들의 외침. 그 원동력은 야학이었습니다. 민족 정신을 일깨운 해녀들의 항일투쟁은 가열차게 진행됐고 세 분의 독립지사들은 야학의 1회 졸업생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세화경찰 주재소 앞 해녀들은 일본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이오! 대우세력과 주동자를 모두 잡아들이도록 해라! 체포하라! 예! 죽음을 각오하고 호미와 비창을 든 해녀들은 비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총을 쏘며 위협했고 몰래 표식을 남기는 악랄한 방법으로 체포했죠. 나쁘잖아요. 아, 우리 해녀들 너무 고생하는데 나쁜 일본 놈들 가면 안 될 거야.
죽을 고생을 하며 잡은 해산물을 헐값에 넘겨야 했던 해녀들의 고달픈 삶. 일제의 부당한 착취에 대항한 해녀들의 투쟁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생존의 싸움이자 굳건한 항일의 의지였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는 그 항일 운동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고 하니까 약간 부당한 처우 때문에 그거를 목소리 내시는 것 같아서 자세히 저도 이번에 이제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요. 일제에 체포된 후 이어진 잔인한 고문과 옥살이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해녀 항일의 역사가 있어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뒤에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기념적인 일들을 꾸준히 모두 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역사를 알아서 좋고 지금이라도 너무 좀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일본한테서 이제 사과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995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식에서는 해녀상 표창도 이루어졌는데요. 항일 해녀운동의 정신을 잊고 강인한 어머니로 살아온 제주 해녀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뜨끈한 날 얼떨떨하게 받아놓은 안에 뭐예요 그런 말이죠. 더 잘라라는 뜻으로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없는 집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해녀질 하면서 자식 5남매 키우고 학교 다 시키고 집 밭하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해녀질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상을 줘서 너무 좀 좋았다는데 감사해요. 해녀로서 살아온 우리 어머니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애틋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기억을 했고요. 어느 상을 받아서 그런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전에 몰랐다가 와서 현장을 보니까 아 우리 선열들이 이런 그 항일 운동을 했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사의 정신으로 제가 항상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젊은 해녀들이 맥을 이으면서 이걸 그대로 본받아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맥을 잇지만. 해녀 할머니들의 숭고한 마음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 해녀 항일 만세! 참혹했던 일제 강점기, 부당한 착취와 수탈에 맞서 싸웠던 제주 해녀. 독립운동의 당당한 주역인 당신들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곧 올바른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